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과 거룩,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모습 속에 주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된 교회가 참되며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하나되어 견고히 서서 주에 맡겨지신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생각, 판단과 경험 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들의 관계 속에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배경과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지식을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단편적으로 묘사한다면 고기 한 접시를 먹느냐 마느냐의 이 작은 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이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조각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교만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만족과 자기들이 원하는 공동체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의 말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일은 마땅히 성도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일뿐 아니라 20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는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분쟁을 그치기 위해서 더 이상 서로 묻거나 따지지도 말기를 바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거룩한 차원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사람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크게 부각되는 교회 내에 먹는 문제와 절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 소소한 삶과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도
이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에 중요하게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곧 앞서서 17절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요청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그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참된 뜻과 사랑이 충만함으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다스리는 것, 돌보고 그 존재들을 존재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혼을 존재답게 하는 것, 주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두 가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이것을 줄여서 정의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과 그 일을 감당할 그 주어진 영역이 분명히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모든 만물을 특히 주의 구원하신 백성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며 돌보며 그들을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 어떤 영적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성도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주의 뜻으로 주의 피조세계를 겸손한 모습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와 교회는 겸손과 사랑으로 그런 주의 일에 마땅히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가 40일 금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야기도, 방언, 통성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셋째로는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만과 교만의 태도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은 40일 금식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깊이가 없고 시야도 좁고 어두운 것 같다. 또 지식적인 면도 짧은 것 같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누구누구 권사는 아직도 이렇게 방언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한다. 이 은혜를 영적 성장과 주의 나라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은혜의 근원점으로 착각하고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 주변에 맡겨준 영혼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서로의 지체에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성경에서 종종 목자로 또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돌보고 기르시는 일 앞에서도 또 농부 대신 주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손길 앞에서도 그들이 마치 주인인 양, 양들을 이리저리 해치고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사랑으로 싹트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삽과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구 뒤집고 발로 밟고 돌아다니는 모양과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 회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으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현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그 원인도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과 순전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욕심과 판단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또 가정에서나 여러 인간관계 전반에서 문제를 일으켜낼 때 나타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21절과 22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과신하거나 과시하거나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자만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따라 성숙함과 바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뜻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8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로마교회 성도가 가진 영적 교만과 자만, 방종과 무지함으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교회를 또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마저도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심은 모른 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강박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감각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늘 경건과 절제의 모습을 이루고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며 주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삶의 태도로 인해서 주의 나라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그와 동일한 영적인 미성숙함과 그로 인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일어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참된 뜻을 따라 주의 사명,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절제 있게 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과 자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사람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나라가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한민족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 된 민족이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와 열방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먼저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나타내서 사회와 문화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사는 삶 나 살기